아까가 말하지만 이제 아주 확률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서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처럼 역할을 분담해서 뭐 어떤 사람 연구만 하고 어떤 사람 뭐 그림만 하고 이럴 딱히 처지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몫을 해야 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선생님은 하여금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런데 이런 아주 그 선생님의 교재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는데요. 근데 지방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지방